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발 관리 비결은 자연적이며 저렴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다. 또한 모발을 부드럽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항상 머릿결이 좋아 보일 것이다. 다양한 모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서 이 글을 읽어보자. 오늘 소개하는 비결은 저렴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다. 게다가 머릿결을 관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발 손상도 예방한다. 1. 모발 문제를 완화하는 홈메이드 천연 샴푸. 많은 모발 문제는 공격적인 화학 물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머리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더라도 모발이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모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천연 샴푸를 사용해보고 더는 시판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 천연 샴푸를 사용하면 모발이 독소와 접촉하지 않고 머릿결이 매우 부드러워진다. 또한 샴푸 향을 다양한 에센셜 오일로 바꿀 수 있다. 재료 공병 1개, 증류수 1컵, 250ml 무향 천연 액체 비누 1컵, 250ml 알로에 베라 젤 한 숟갈, 15ml. 사용 방법: 모든 재료를 병에 넣고 세게 흔든다. 평소에 사용하던 샴푸 대신 이 샴푸를 사용해보자. 꿀밖에 구할 수 없다면 알로에 베라를 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곱슬머리를 위한 컨디셔너. 곱슬머리와 관련된 문제는 대개 모발이 건조해서 발생한다. 모발이 엉켜 머릿결이 나빠질 수 있다. 모발을 관리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는 문제나 탈모가 자주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컨디셔너를 사용하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깔끔한 컬이 생겨 곱슬머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머릿결이 항상 완벽해 보일 것이다. 재료: 코코넛 오일 1컵, 250ml 유기농 꿀 1/2 컵, 125ml 민트 오일 1작은 술, 15ml 플라스틱 샴푸 병 1개. 사용 방법: 모든 재료가 하나가 될 때까지 잘 섞는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모발에 완성된 컨디셔너를 바르고 빗으로 엉킨 부분을 잘 풀어준다.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군다. 이 컨디셔너를 사용하면서 머리가 기름져 보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코코넛 오일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깊은 보습 효과가 있다. 꿀을 사용하면 두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깨끗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민트 오일은 향이 훌륭하지만 좋아하는 다른 오일로 대체하거나 오일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 관리가 쉬운 모발을 위한 팩 엉키거나 꼬인 머리카락은 모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일부이다. 이 팩을 사용하면 30분 이내에 모발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효과를 보려면 좋은 품질의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팩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컨디셔너를 사용한 뒤 헤어팩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료: 플레인 요거트 1컵, 250ml 코코넛 오일 4숟갈, 60ml 유기농 꿀 2숟갈, 30ml 비타민 E 1작은 술, 5ml. 사용 방법: 그릇에 재료를 넣고 뚜껑이 있는 병에 담아 보관한다. 완성된 헤어팩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빗이나 브러쉬로 모발에 도포한다. 4. 모발을 굵어지게 하는 트리트먼트. 모발이 매우 가는 상태인가? 일부 사례에서는 유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문제의 증상이다. 가는 모발을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로는 호르몬 변화, 영양분 부족, 당뇨병 및 순환 문제 등이 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건강을 관리하면서 모발이 조금 더 굵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보자. 재료 맥주 1/2 컵 125ml 올리브 오일 1 숟갈 15ml 달걀 1알 사용 방법 3가지 재료를 그릇에 넣고 섞는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모발이 약간 젖은 상태가 되도록 살짝 말린다. 브러시나 빗으로 팩을 도포한다. 15분간 기다린 뒤 찬물로 헹군다. 5. 햇볕 손상을 퇴치하는 팩모발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햇볕 손상이다. 지금 소개하는 크림으로 모발 상태를 회복하고 심하게 건조한 모발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약 4주 이내에 햇볕으로 인한 변색을 퇴치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된다면 모발을 보호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모자를 쓰는 것이지만 당근 오일을 몇 방울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료 아보카도 과육 2 숟갈 30g 알로에 베라 젤 1/2 컵 125ml 아몬드 오일 2 숟갈 30ml 사용 방법 먼저 3가지 재료를 섞어 헤어팩을 완성한다. 모발의 뿌리부터 끝까지 완성된 팩을 도포한다. 이때 모발 전체의 팩을 꼼꼼하게 도포해야 한다. 20분간 기다린 뒤 찬물로 헹군다. 모발 손상이 심하거나 매일 햇볕에 노출된다면 일주일에 2회씩 이 팩을 사용하자.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1번만으로도 충분하다. 6. 모발 문제를 완화하는 디톡스 팩. 머릿결이 건강해 보이더라도 환경 오염 물질로 독소가 쌓일 수 있다. 모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달 디톡스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료 따뜻한 물 1 컵 250ml 베이킹 소다 2 숟갈 30g 애플 사이다 식초 2 숟갈 30ml 사용 방법 모든 재료를 섞은 뒤 두피를 중점적으로 머리 전체에 팩을 도포한다. 20분간 기다린 뒤 헹군다.